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산 책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의 일본 미술 순례 1편이에요. 서경식 작가님이고요. 저는 이분을 나의 서양 미술 순례라는 책으로 알게 됐거든요. 이분은 그 제일 조선인 출신이시고요. 그의 형이 서승과 서준식입니다. 이두 분이 그 독재 정권 하에서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셨어요. 그 서울대 법학과하고 사학과였나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두 과를 다녔는데 방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방북 1회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 뭐 7년형 이렇게 선고를 받는데요. 너무나도 심한 고문에 그 서승이라는 형부는 이렇게 그 분신을 하세요. 그래서 얼굴에 큰 화상이 남기도 했고요. 그런 끔찍한 시기를 거치면서 미술에서 이제 위안을 얻고 그림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요 서양 미술 순례에 보면 요 그림이 나와요. 고야의 개 그림이죠. 그러니까 커다란 파도에 휩쓸려 가는 것 같기도 하고, 혹은 모래지옥에 빠져서 생의 마감 앞 순간에 있는 강아지 모습 같기도 한데요. 이때 이제 어머니는 일본과 그 한국을 쫓아다니면서 두 형을 옥바라지하고 본인 또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 그림을 보면서 저 개가 혹시 내가 아닐까? 저 개가 나다. 뭐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의 일본 미술 순례 이책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1차와 2차 대전 사이에 중간에 마치 꿈결 같은, 거짓 같은, 혹은 허상 같은 잠깐의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잖아요. 모든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추구되던 그 시기, 서양 예술을 받아들이면서 꽃피웠던 근대 화가들에 대한 그 소개 글입니다. 첫 번째 작가가 바로 나카무라 스네라는 작가인데요. 요겁니다. 짠. 보이시나요? 네. 여기 보면은 두개골을 든 자화상이거든요. 이분이 결핵으로 이제 죽어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헬쓱한 거예요. 렘브란트와 르누아르, 그 다음에 촛불 그림을 잘 그린 라투르, 이런 화가들의 이제 그 영향을 받았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자신의 화풍을 이제 나름 만들어내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이제 걸작이라고 해가지고요. 요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시인을 그렸어요. 이렇게 맹인, 눈이 먼 시인인데요. 이분 맨날 이제 사회주의자로 결국은 추방되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그린 그림이 이제 이 나카무라 스네 작가님의 대표작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은 요겁니다. 사이키 유조라고 해가지고요. 그림에 미친 자라고 하거든요. 결핵, 거기다 정신병원에서 이제 서른에 요절을 하게 돼요. 그 에브라 정신병원에 갇히는데 여기가 이제 까미유 클로테리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그림이 굉장히 독특하고 특이한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이분의 그 초창기 그림은요 이런 스타일입니다. 짠, 그죠? 뭔가 뭐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프랑스 파리에 가서요 블라멩크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블라멩크가 1시간 반 동안 욕을 했다고요. 너 자신을 그리지 않는구나. 너는 생명이 없는 그림을 그려. 그래서 자신을 되찾고 그린 그림입니다. 앞에 그림하고 너무나도 다르죠. 나름 유복한 가정에서 살았지만 몸이 약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파리로 돌아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변방의 작가라고 하죠. 저는 잘 모르는데요. 일본 도쿄에서 굉장히 떨어진 그 아와테 출신의 마스모토 슌스케의 그림이에요. 쓸쓸하고 되게 슬프다 그러거든요. 이 그림을 실제로 보면 수레를 끌고 가는 노인 일 거라고 생각해요. 노인과 너무나도 쓸쓸한 풍경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청력을 상실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형이 그런 그 동생을 안타깝게 여겨서 유화를 이제 한 세트 보내줬다고 해요. 도쿄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본인이 그림은 아니고요. 다른 작품이고요. 이렇게 청색 시대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나 전쟁을 위해 도구화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싫다. 뭐 이런 주장도 하셨던 분이고 이 동네 출신으로 유명하신 분이 미야자와 겐지래요. 그 은하철도의 밤을 쓰신 분. 그러니까 은하철도 999의 모티브가 됐었죠. 요런 것들. 그림 그리고 요런 화가들의 영향을 이제 준 사람들 다양한 그림들이 여기 이제 다리 연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저이 그림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본 근대 화가들을 볼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프 다이어의 인간과
그다음에 사진입니다.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이 작가를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헬렌 레빗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분의 사진 이렇게 꼬마 아이들 그림이죠. 자전거를 탄 꼬마 아이, 그리고 거울,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막 엎드려서 놀고 있어요. 뒷골목 혹은 길거리에서 노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조금은 방치된 아이들이죠. 위험한 거울 같은 걸 갖고 놀고 있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뒤에 무심한 듯 지나가는 어른들, 그러니까 그때의 시대나 어떤 모습들도 보여주고, 순간 포착의 그 사진이 굉장히 귀엽고, 또 아이들의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어요. 까르띠에 브레송의 그왜 찰나의 순간이라고 해가지고 유명한 그 그림 말고요. 꼬마 소년이 그 대병, 이렇게 저는 소주 대병이나 마치 아니면은 참기름병인가 했는데 와인이겠죠 아마. 그래서 그걸 들고 막 싱글벙글 웃으면서 가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만큼 이 사진도 이제 재미있게 봤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겁니다. 일라이 와인버그의 그림인데요.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자들을 모아놓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은 항상 문제가 연출이냐 조작이냐 이런 것들이 휩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백인 소년이 나와요. 마크라고 하는데 일라이 와인버그의 아들이라는 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계절감이 다른 옷에, 그리고 이 백인 소년이 이렇게 수줍게 있는데 정말 이 집회에 참가를 했을까? 아니면 얼떨결에 중간에 끼어서 사진을 찍었을까? 근데 이 사진의 대상자가 일찍 요절을 해서요, 이렇게 정확하게 알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게 이제 마이클 울프예요. 이게 아마 그림 그리던 분들이 사진이 나오면서 느꼈을 충격? 이게 한 3분의 1쯤 되지 않을까요? 구글에 그 스트리트 뷰를 잘라서 이렇게 사진을 만든 거예요. 이게 정말 사진이 되나? 본인이 창작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되게 논란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책 표지로 많이 쓰이는 안소현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구글의 스트리트 뷰를 보고 그림을 그리셨거든요. 그 중에 멕시코 풍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제가 돼서 멕시코에도 소개가 됐다고 해요. 아마 코로나 시대에는 이것도 이제 용인되지 않을까요?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패션의 흑역사입니다. 이건 어디선가 들은 듯한, 어디선가 본 듯한 내용들이 많은데요. 우리 왜 마술사가 모자에서 토끼를 꺼내잖아요. 실제로는 토끼가 모자가 되죠. 원래 비버 털이 가장 좋은데 비버가 멸종위기가 돼요. 그런데 다른 털은 뻣뻣하니까 소변에 담갔다고 해요. 근데 어떤 한 남자의 소변에 담긴 털은 유난히 더 윤기가 있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 남자는 매독에 걸려 있었고, 매독 환자의 치료약으로 수은이 쓰였잖아요. 죽거나 미치거나 바보가 되거나. 그래서 그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소변이라서 그랬다. 그래서 수은을 썼다고 하는데, 결국은 수은 중독으로 엄청나게 이제 모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왜 스카프, 옷, 숄 하면 떠오르는 거, 이사도라 덩컨 아닐까요? 이 숄의 한 자락이 자동차 바퀴에 끼어서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잖아요. 요 숄의 털이 2,000달러에 그때 당시 팔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요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호블스커트라고 해서 걷기가 정말 힘들었겠죠. 이렇게 위험한 옷들, 또그 나일론이나 합성 섬유가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불에 되게 잘 타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도 왜 인도나 아니면은 중국 같은 데서는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서 옷을 만들잖아요, 여자들이. 살이나 이런 긴 옷을 입고 만들다 보니까 기계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재가 일어나면 인화성 물질이라서 불이 쉽게 타거나 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패션의 흑역사죠. 그 다음에 여기 아르테미시아입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뭐 워낙 유명하니까요. 근데 이분 얘기뿐만 아니라요, 중세에는 여자를 정말 사람 취급 안 했고 굉장히 경멸하는 책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크리스틴 드 피장이 여자들의 도시라고 해서 여자들만이 사는 우아한 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르테미시아는 워낙 유명하죠. 이제 유디트 그림으로 유명한데요. 이거는 이제 도나텔로가 조각한 유디트고요. 유디트. 워낙 유명한 그 그림 말고 다른 그림입니다. 아르테미시아는 그 아버지랑 커요. 엄마가 그 아르테미시아가 12살 때 출산을 하다가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화가로서 맏딸인 아르테미시아가 그림을 아주 잘 그리니까 그 아고스티노 타시라고 해서 자신의 친구에게 자기 딸에게 원근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요.
하지만 결국 강간당하죠.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데 강간 혐의뿐만 아니라 절도 혐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절도했다는 거죠. 명예와 재산을. 다행히 다행이라고 하긴 좀 웃기지만 그 아르테미시아는 온갖 고문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진실을 말하는지를 손톱을 뽑는다던가 이런 고문을 통해서 알아내려고 해요. 그러면 가해자인 타시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데 제 처제와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를 전부 살인했다는 게 밝혀지면서 유죄 판결을 받는데 그렇지만 벌은 받지 않아요. 워낙 그림이 뛰어나다. 그러니까 봐주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계에서 봐주게 된 거죠. 결국은 형을 살지도 않았고요. 그러면서 아르테미시아가 유디트를 많이 그립니다. 유디트와 그리고 그의 조력자인 힘 있는 그 하녀죠. 아브라. 그리고 홀로페르네스 뭐 머리를 들고 있다거나 혹은 검을 들고 있다거나 혹은 홀로페르네스의 그 투구나 이런 것들을 모두 벗긴 상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자가 남자의 모든 권력을 빼앗았다 뭐 이런 의미. 그리고 또 유디트는 공주나 여왕이 아닌데도 왕관을 쓴 모습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여기 베네치아 같은 경우, 피렌체 같은 경우는 그나마 약간 여성의 그런 지위가 있었던 게 메디치 가문의 여성들이요. 이런 여자 화가들, 여성의 서사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쩌면 메디치가의 여자들, 피렌체의 여성들에 대한 어떤 모습이 아닐까? 그런 모습이 바로 유디트에게 반영된 것이 아닐까? 뭐 이런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제 여성 화가들이죠. 잊힌 이름들, 완전한 이름을 찾아주자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다양한 화가들 그림이 많고요. 여기서 뭐 노은님 작가님 그림도 등장하고 그리고 정직성이란 작가님의 그림도 등장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억에 남았던 게 요겁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언니 바네사 벨이죠. 바네사 벨은 버지니아 울프를 이제 위로하고 자신의 남편과 그리고 또 파트너도 있었어요. 남편과 파트너 그리고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 모두를 케어하면서도 꾸준히 그림을 그렸고요. 이렇게 노년의 자화상입니다.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또뭐 모도전 베커라던가 다양한 여류 화가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우리가 잘 몰랐던 사람들 그리고 나해석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이 시대 알파걸 최대의 어쩌면 희생양일 수도 있죠. 그런 것들 많은 이제 화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소설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죠. 작별인사라고 해서 김영하 작가님인데 좀 색달랐어요. 휴머노이드 처리 그리고 처리를 만든 아버지 과학자 그리고 애완용 아이로 만들어진 그래서 이제 연애 어린이 연예인을 닮은 미니 그다음에 클론으로 태어난 선이 그리고 인간보다 더 깊은 사유를 하는 안드로이드 로봇 달마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정말 정말 인간의 마음 거기다가 우울증까지 닮아버린 그리고 대소변, 고통, 아픔, 죄책감 모든 것을 느끼는 휴머노이드를 인간이 창조했잖아요. 창조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죽일 수 있는지, 마음대로 소멸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업로드된 기억으로 인해서 영생의 삶을 선택할 것인지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 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면서 잘 풀어낸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고양이 세 마리가 나오는데요. 칸트, 데카르트, 갈릴레오거든요. 그 중에서 칸트란 이름이 붙은 고양이는 잘, 제 시간에 잘 싸고 잘 먹고 해서 칸트고요. 데카르트는 이제 인조 로봇 고양이로 나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잘 읽었고요. 생각보다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은영 작가님의 애쓰지 않아도 다 단편들이에요. 짤막짤막한 단편인데 결코 쉽지 않은 단편들이었어요. 쉽게 읽히지만 뭐지? 라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했거든요. 그 중에서 저는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무급 휴가라는 거예요. 어머니라면 모두 아이를 사랑할까요? 여기에 나오는 미리는 어머니에게 극악의 고통과 아픔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랑, 미리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미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런 미리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미리가 미리는 현주를 만나고 나서야 사랑은 엄연히 드러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사랑은 애써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심년 깊은 곳으로 내려가 네 발로 기면서 어둠 속에서 두려워하는 일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만 어렵게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아니었다.
사랑은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채식주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은근히 은연중에 드러나는 차별과 폭력성에 대한 이야기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표지 엽서랑 그리고 작가님 말씀이 있어서 저참 좋았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 다음에 해러웨이 선언문, 이거 구겨져서 와서 저좀좀 화가 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이보그 선언문까지 읽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작가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인 것 같아요. 항상 나뉘고 반목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이보그 이미지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몸과 도구를 설명해왔던 이원론의 미로에서 탈출하는 길을 보여줄 수 있다. 이것은 공통 언어를 향한 꿈이 아니라 불신앙을 통한 강력한 이종 언어를 향한 꿈이다. 이것은 신우파의 초구세주회로의 두려움을 심는 페미니스트 방언의 상상력이다. 이것은 기계, 정체성, 범주, 관계, 우주설화를 구축하는 동시에 파괴하는 언어이다. 나선의 춤에 갇혀 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지만 나는 여신보다는 사이보그가 되겠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읽고 있고 좀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쟁 일기입니다. 북풀의 스콧님 소개로 읽게 됐는데요. 우크라이나의 사파가예요. 전쟁이 시작되면서 방공호에서 떨었던 두려움, 가족과의 헤어짐, 그리고 지금 아이들과 피난을 나왔고, 특히 이 장면이 너무 슬펐거든요. 아이의 손에 이제 주소, 아버지, 엄마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걸막 적는 거예요.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피난을 나왔음에도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리움 같은 것들, 한 인간의 삶이, 평온했던 삶이 얼마나 금방 몇분 이내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책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예전에 샀는데 제가 최근에 읽었어요. 저희 아이가 재밌다고 해서 이제 산 책인데요. 바로 요겁니다. 스파이 패밀리. 일본 만화죠. 그 인류 스파이 황혼이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데스몬드라고 하는 악당을 이제 스파이 해야 되는데, 이 악당의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가려고 해요. 그러려면 가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아냐라는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알고 보니 초능력자. 그리고 굉장히 수줍음 많은 요르라는 여자를 아내로 삼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암살자 이렇거든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바로 요 의자예요. 요첫 번째 의자는 르코르 비지의 의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이권의 의자입니다. 이거 제가 되게 갖고 싶어 했던 의자인데요. 조지 넬슨의 마시멜로우 소파거든요. 그 다음에 찰스와 레이 부부 임스, 그 찰스 앤 레이 임스의 라세즈라는 의자예요. 이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편해 보이잖아요. 레이가 그 평생 제일 좋아했던 의자라고 하는데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실제로 더 비쌀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 좀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그 에로 아르니오의 볼체어거든요. 이거 악당들 등장할 때이 의자 잘 나오지 않나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고요. 유머 코드가 뭐 그냥 키득키득 웃을 만했고, 따뜻함도 있어요. 가족에 대한. 정말 최고의 스파이와 초능력자와 암살자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은품으로 받은 것은 도쿄 사진 엽서예요. 이렇게. 뭐 예쁜 거 같아요. 이런 걸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돗자리인데요. 이규태의 제주라고 그림인데요. 꽤 큽니다. 근데 굉장히 얇아서요. 이거 깔고 앉으면 엉덩이 아플 것 같아요. 돌 같은 데는 깔고 앉으면 안될것 같고, 그냥 예쁜 것? 예쁘다? 정도인 것 같아요. 밑에 푹신한 돗자리를 깔고요. 그 다음에 얘를 깔면 되지 않을까? 뭐 굳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쁘면 된 거겠죠? 네,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